대신 대출금을 갚아서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러준 계좌에 돈을 보내면 대신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1,400만 원을 보냈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30대도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500만 입금하고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 착신 전화였죠.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주에서만 하루 평균 두세 건, 많게는 여섯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20, 30%가량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할수 있고요. 대출 상품을 저리로 이렇게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하는 계좌도 취업 사이트 등에서 받은 타인의 계좌 정보로 만든 대포 통장. 계좌 추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나 문자상으로 대출을 권하는 그런 연락은 전부 보이스피싱이오니 생활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난해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8,000여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1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70%에 달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